TV조선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유출된 문자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도 단 5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탐육 멤버들이 사랑의 콜센터를 계속 녹화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멤버들의 매니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영탁의 매니저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되고 최종에도 촬영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보통 탐육 모두가 촬영하는데 지금은 영탁이 없어서 팬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시즌2는 영탁 없이 시작할까요? 8월 마지막 괴녹화가 그냥 시즌1인가요? 알아본 후에 영탁의 매니저는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이 대기실에 있던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가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트는 민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탁이 잘해서 나머지 5명만 다시 녹화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의 장면이 장민호의 무대에 접붙였지만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작은 부분도 완벽하게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탐육은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회 녹화를 마쳤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9월 중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뽕숭아 학당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됩니다. 뽕숭아 학당이 사랑의 콜센터처럼 계속될지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탐육가 9월 12일에 TV조선과 전속 계약을 종료하는 만큼 뽕숭아 학당의 결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탁의 팬들은 탐육의 활동보다 영탁의 솔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이 솔로 활동을 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탁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